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독소 자가진단 테스트 30문항! 30가지의 문항을 듣고 체크도 해보시고 결과도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문항, 항상 몸이 무겁고 지쳐있는 것 같다. 저는 가끔 그래요. 저도. 두 번째, 요즘 들어 아침 기상이 많이 힘들다. 이것도 요즘 그래요. 저도 가끔 그래요. 힘들기도 하고 더 자고 싶고 일어나기 싫고. 세 번째, 먹는 양에 비해 배가 자꾸 나오고 있다. 네 번째, 몇 년 전에 비해 체중이 증가하고 살이 많이 쪘다. 다섯 번째, 운동을 하고 있지 않다. 여섯 번째, 술을 자주 먹고 술자리가 많은 편이다. 일곱 번째, 야채보다는 육류를 더 많이 먹고 있다. 육류도 몸에 필요하긴 하지만 야채랑 같이 먹거나 야채를 좀 더 많이 먹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덟 번째, 식사가 불규칙하다. 저 쌓이는 것 같아. 여기 지금 거의 해당되는 것 같아. 저 식사도 요즘 되게 불규칙하거든요. 아홉 번째, 물을 잘 먹지 않는다. 저는 진짜 물을 안 먹어요. 물 자주 드셔야 돼요. 열 번째, 피부 트러블이나 여드름이 나면 금방 가라앉지가 않는다. 독소가 쌓이니까 피부에 이렇게 나타나죠. 열한 번째, 팔다리가 자주 저리고 쥐가 난다. 이러면은 몸에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게요. 열두 번째, 목과 어깨의 결림이 오랜 기간 지속된다. 열세 번째,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소화 저는 좀 안 돼요. 그쵸? 요즘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14번째, 설사나 변비가 심하다. 장에 독소가 많으면은 이렇게 트러블이 좀 많죠. 15번째, 손발이 차다. 16번째, 코, 잇몸, 항문에서 종종 피가 난다. 17번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편이다. 18번째, 가족 중 간과 관련된 질환이 있거나 본인이 그렇다. 19번째, 혈압이 높거나 낮다. 20번째, 소변이 노랗고 냄새가 나거나 거품이 난다. 21번째, 식욕 억제제를 먹어봤거나 현재 복용 중이다. 22번째, 한약 또는 양약을 장기간 복용한 적이 있다. 23번째, 천식, 두드러기, 아토피, 알레르기가 있다. 24번째, 배에 가스가 잘 차거나 신트름이 나온다. 25번째, 불면증으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26번째, 눈의 흰자위가 충혈되어 있거나 맑지 못하다. 27번째, 귀가 울리거나 통증이 있고 눈이 침침하다. 28번째, 손톱이 약해져서 부러진다. 29번째,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다. 30번째, 기분 변화가 심하며 우울해지는 일이 잦다. 이렇게 독소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는데 많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이게 쌓이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꼭 예방을 하시고 치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항목이 해당이 되는데 몸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